경기도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를 현실화하는 게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일 겁니다. 환경산업의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경기환경산업전이 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창업 3년차를 맞은 이 업체는 반복되는 배터리 화재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배터리는 탄소 중립 시대 최적의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화재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 배터리를 단지 수명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셀의 상태에 따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한 겁니다. 배터리의 그 사용성을 확보를 하면서 환경에 이롭게 활용을 하고 끝까지 이제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개념까지 갈 수 있으니까. 기업의 탄소 발자국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도 있습니다. 생산 공정이나 차량 운행 시 나오는 직접 발생량부터 냉난방 시 나오는 간접 발생량, 물건의 원재료 운송 보관 등 기타 발생량까지 모조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탄소 대응을 하는 것이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다루어야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거든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을 지닌 기후테크 새싹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기도가 환경산업 육성과 판로 지원을 위해 2017년 시작한 환경기술종합전시회인 경기환경산업전입니다. 올해는 150개 기업과 기관들이 350개 부스 규모로 참여했습니다. 공공기관 구매 상담회와 탄소 중립펀드 투자 유치 설명회, 창업 경진대회 등의 부대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개막식에 이어 아리백 충전소 구축 시범사업 업무 협약도 진행됐습니다. 주유소 옥상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 판매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내년 도내 18개 시군 34개 주유소를 시작으로 2050년에는 950개까지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많은 주유소들이 사실은 이런 사업에 동참해서 뭐 친환경적으로, 뭐 환경적으로 사실 뭐 좋은 이펙트가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업전에서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발표했는데 스위치 더 경기 프로젝트입니다. 경기도정을 8대 분야로 나눠 28개 추진 과제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후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보고 저탄소 혁신 성장으로 경기도정을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실천에 옮기는 앞장을 서겠다고 하는 약속과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위치 더 경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경기도는 내년 4월까지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